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우의 팟짱. 안녕하세요. 팟짱 애청자 여러분, 장윤선입니다. 여러분, 군불 침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침대는 난방 기능이 있는 침대인데요. 전기장판이나 돌판을 이용한 게 아니라 특이하게도 따뜻한 바람을 넣어서 특수 제작한 침대 매트리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잠자리가 정말 훈훈하겠죠? 제일 큰 장점은 일단 잠자리에 들면 그 따뜻함이 마치 사람의 체온으로 데운 것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열선을 사용하지 않으니 당연히 화상이나 전자파 걱정도 없고요. 침대 내부 습도가 낮아서 진먼지 진드기 등도 번식하기 어렵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도 정말 유용하고요. 여름에도 매트리스를 항상 뽀송뽀송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전기요금도 정말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전기장판, 온수매트에서 찾기 힘든 기분 좋은 따뜻함. 차원이 다른 따뜻함을 원하신다면 02-2245-3531, 02-2245-3531로 연락 주시면 상담과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따뜻함, 군불 침대. 자세한 사항은 포털 사이트에서 군불 침대를 검색해보세요. 팟짱 듣고 전화하셨다고 하면 구매하실 때 아주 좋은 일이 생깁니다. 경제를 보는 맑은 눈, 홍중학의 퓨어 경제. 경제를 보는 맑은 눈, 홍중학의 퓨어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제학자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이신 홍중학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컨디션이 그닥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감기 걸리셨죠? 아니, 감기는 안 걸렸는데. 네. 어제 잠을 잘 못 잔 모양이네. 그렇군요. 네. 저도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러셨어요? 아니, 제가 잘 못 잔 건 이해가 되는데. 저는요, 결과 보느라고. 네, 어제 경선 결과가 늦게 나와가지고요. 그거 네. 보느라고 저도 좀 늦게 잤습니다. 근데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생활화되니까 저도 늘 감기가 떨어지질 않아요. 특히 이제 요새같이 온도차가 클 때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자,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보고 계시는지 확인하고 싶어졌어요. 홍정학 의원님하고 같이 지금 아프리카 TV, 유스트림, 유튜브, 그리고 저희가 페이스북으로도 했었거든요. 오페라, 오마이뉴스, 페이스북 라이브 했었는데요. 그건 사정상 그 좀 기계를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그게 뭐 페이스북의 문제인지 뭐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좀 문제가 생겨서 그게 좀 해결이 되면 그때 페이스북 라이브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경제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공천 상황 관련해서 하도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 당 안에 어떤 여론이 있는지 우리 당직을 맡고 계신 그러나 지금은 당직을 떠나보낸 홍중학 의원님 통해서 지금 공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면 저희가 이제 경제 현안 한두 가지 정도 여쭙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정청래 의원이 결국 경선의 재심 결과가 기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예상은 됐던 거고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결정에 대해서 네. 이제 의견을 제시하시고. 그리고 당에 지금 항의를 아주 격렬하게 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당의 그 지역구뿐만 아니라 거의 전국에서 지금 항의를 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당이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문제 때문에 당의 행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정도로 더더더 콘서트, 뭐 경제 콘서트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우리 핵심 지지자들의 지금 불만이 굉장히 팽배해 있다.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이제 공관위에서 뭐 충분히 자기들이 검토를 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재심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소통 본부장 뭐 아직 사표는 수리 안 됐습니다만은 네. 그 지금 현재 그런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견은 지도부에 전달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부에서도 상당히 예상보다 너무나 셌고 어젯밤에 이제 그 재심 결정에 새로운 변수가 있었다면 네.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도가 급락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그 컷오프 이후에 당 지지도가 급락했는데 과연 공관위에서 그것까지 감수를 하고서도 네. 재심을 거부할 것인가에 이제 그 주목했었는데 네. 공관위는 원래 입장을 지금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핵심 지지층들이 이탈을 하고 있고 당의 지지도가 급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관위는 이런 대중의 여론, 당원들의 여론을 좀 수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아주 강구하다는 것이잖아요. 뭐 수렴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의견은 이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네. 공관위에서 처음 결정을 내린 것이 이제 다른 취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잖아요. 네. 그 공관위 판단은 아직도 플러스 요인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제 지금 정청래 의원 컷오프 이후에 굉장히 여러 가지의 공관이 그리고 또 김종인 대표의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핵심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한 석을 잃더라도 얻는 게 더 많다라는 입장이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전체 지표상으로 보면 정청래 의원이 다른 의원들과의 비교에 있어서 특별하게 떨어지지 않는데 왜 정청래 의원은 컷오프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나 이런 것도 유권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관심인데요. 당 안에서는 그게 좀 어떻게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까? 이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이 정치 평론은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네.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정치 참여자이면서도 네. 이게 이제 학교 있다 와서 그런지 대학 교수 출신이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꾸 관찰자의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깊숙하게 끼어 어느 한쪽을 든다기보다는 이렇게 자꾸 객관화해서 보시려고 예, 그렇게 저도 모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저는 견해가 좀 달라가지고요. 네. 지금 우리 당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것보다는 딴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왔던 상황이라서 네. 이런 정치 평론은 가급적 이제 피해 왔는데 저 나름대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것을 해석을 하자면 네. 그러니까 이 쌍방에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다 당내에서 현재 지도부와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핵심 지지층들 간에 상당한 견해차가 있다. 네. 그 견해차를 뭐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경우에 그냥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다시 네.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서로 간에 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명확하게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리는 대표적인 정치인입니다. 핵심 지지자들이 원할 때 항상 의기소침해 있을 때 핵심 지지자들이 기분 좋은 그런 그야말로 본인 얘기대로 당 대포가 되겠다고 네. 했는데 그런 시원한 대포 한 방을 날려줄 수 있는 네. 그런 거고요. 그런 정치인이고요. 그런데 반면에 그것이 그 제3자가 볼 때는 네. 정치인으로서 좀 너무 뭐라 그럴까요? 좀 그 뭐 막말도 아닌데 네. 좀 거칠다 하는 느낌을 이제 가질 수가 있겠죠. 새누리당식으로 얘기하면 품격인가요?
뭐 새누리당 의원들이 뭐 더 그 뭐 그런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뭐 아니 이양구 위원장이 뭐 품격 당의 품격 막 운운하잖아요. 글쎄요. 그 새누리당 의원들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새누리당의 그 이제 그만두셔야 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 우리 당보다 더 많을 건데요. 네. 근데 이제 그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이 정치적 호불호가 굉장히 명확하신 분들이 사실상은 중도층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결정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그 좋아하지 않는 네. 건 사람인데요. 그런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이건 마치 정치인을 검투사 취급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정치인들끼리 서로 검투사가 되어서 서로 그냥 난도질을 해대고 있고 반면에 이제 관중들은 주변에 둘러서서 그 환호를 지르는 마치 로마의 그런 원시 시대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제가 표현을 썼는데요. 네.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된 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네. 바로 그런 그 대중들의 심리, 이 정치인들이 그 기존의 정치인들에 대한 그 정치 혐오증 이런 것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그 현역들의 물갈이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네. 것들이 굉장히 쌓여왔고 그 쉽게 얘기하면 그 관중들이 피를 원하니까 그 원하는 피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이 지금 양당 그 현재 공천 관리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아니겠는가. 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네. 바로 그렇게 오랫동안 그 계속되어 온 정치 혐오증. 그래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생각들. 네. 이 생각이 이제 저는 뭐 전혀 동의하지 않는데 그 정치인들 사이에도 사실상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지만 저 사람들은 잘라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검투사 같이 서로 네. 난도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을 잡게 되면 저기 자기하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라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뿌리 깊은 한국 정치의 후진성 이런 것들이 이번에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좀 짚어볼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관중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관중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 관중이 그냥 일반 평범한 국민들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중동 종편이 핵심 관중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중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결국에는 그 검투사를 상대를 쳐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 관중의 입맛에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스텝이 꼬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네. 이미 관중들은 그 조중동과 종편에 의해서 세뇌를 당한 거죠. 그래서 현역 정치인들은 정말 세뇌를 당했다. 네.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거기서 이렇게 좋은 정치인의 어떤 정치인들의 좋은 모습.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드렸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을지로 위원회에서 맞아요. 계속 현장을 찾아다니고 우리 서민들과 같이 부둥켜 안고 울고 그래서 그들과 공감하고 해법을 찾고 이런 과정들 이렇게 열심히 그야말로 정치인의 본연의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정말 제가 말씀드립니다면 정말 힘든 과정이거든요. 그 힘든 과정을 거치는 그런 정치인들에 대해서 언론은 거의 보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저 정치인들은 그야말로 밥만 축내는 사람들 싸움만 하는 사람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계속 확대 재생산했고 어느 사이 우리도 모르게 네. 심지어는 우리 핵심 지지자들조차도 우리 당의 그 상당 부분 의원들은 불필요한 의원들이 아니겠는가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필리버스터에서 많은 분들이 놀랐다고 하는 건 아니 저 사람들 어디 있었어 도대체 지난 4년간 뭐 하고 있었지? 안 바로, 보였던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안 보였던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보였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 조중동과 종편의 그 세뇌가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그 사람들의 정치 혐오증을 굉장히 불러일으켰고 따라서 현역은 굉장히 물갈이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이게
글쎄 이게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지난번에 김상곤 혁신위하고 제가 만났을 때도 네. 저는 굉장한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분들이 그래도 자기들 의견에 동조를 해줄 네. 시민사회 출신의 개혁적인 의원이 자기들 의견에 동조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는 그 접근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도 이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당에 그렇게 물갈이가 좀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좋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불러온다면 한 명도 안 잘라도 아마 당은 굉장히 혁신돼 보일 것이다. 그것이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아주 지금 실제로 그렇게 됐는데 네. 예를 들어서 표창원이라든가 양양자라든가 김병관이라든가 이런 좋은 분들을 데리고 왔다면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잘라내지 않고 경쟁시켜서 자연스럽게 된다고 할지라도 당은 굉장히 혁신되게 보일 것이다. 새로워 보일 네, 것이고. 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어려우니까 쉬운 방법으로 바로 이렇게 계속 잘라내는 것. 그리고 그걸 수치로 20%를 해가지고 뭐 잘라내겠다. 이렇게 네. 한 거 아니겠느냐.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지도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 20%가 아니라 그냥 50%든 뭐 그 우리가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잘라내겠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렇게 잘라내는 정치를 하고 있다.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그 새롭게 그러니까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네. 그런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중들이 원하는 대중들은 피를 원하니까 이렇게 해서 좀 잘라내서 새롭다고 하는 것을 장식을 네.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지금 빠져 있다고 네. 보는 거고요. 그건 우리 핵심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지지자들도 지금 자신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잘라내기 때문에 저렇게 고통스럽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또 상당수가 또 다른 사람들은 잘라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와우!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간대요. 축하 화환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 화환, 근조 화환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 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전화번호부터 적어도 1544-6430.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꽃주문닷컴은 팟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544-6430 꽃주문닷컴 1544-6430. 꽃주문닷컴은 현재 회원사도 모집 중입니다. 전국에 계신 꽃집 사장님들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꽃주문닷컴은 생산자, 유통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제가 어제 사실 공천 때문에 그 국회 인근 여의도 여러 커피숍을 전전하면서 많은 정치인들 만나서 이제 취재를 했는데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중은 더 많은 피를 원한다. 그래서 제가 예컨대 그동안 정치공학적으로라도 이해찬 전 대표의 경우에는 세종시에서 세종시 출마할 때도 2012년 당시에도 정치 안 하겠다는 분을 그때 그 세종시에 당신만이 가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해서 그때 갔던 거를 아마 당시부터 했던 취재했던 정치부 기자들은 아마 그 상황을 복귀하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분 아니면 또 되겠냐. 그래서 사실 그런 데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될 거다라는 분석과 전망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당이 결정을 하면 이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럼 누구를 박을 거냐. 뭐 이런 고민도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정청래로 만족하겠냐. 대중은 더 많은 피를 원한다. 결국에는 친노의 핵심, 친노의 자장을 피로 제거할 때 그때 사람들이 아 이제 됐다고 생각하지 않겠냐 결국 그런 정도의 희생양 아니겠냐라는 얘기를 여의도 정가에서는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 근데 그 굉장히 살벌한 얘기잖아요. 대중은 더 많은 피를 원한다. 막 이런 게 너무나 끔찍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종편, 조중동, 보수 언론이 가져왔던 그 견지, 노선, 이 속에서 결국 희생당하는 피해 대가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의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네. 지금 우리의 정치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네. 그 지난 4년간 거기 몸담으면서 네. 저는 사실상 그런 데 거의 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이거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네. 우리가 정권 교체라고 하는 이제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 이 대포들을 저쪽을 향해서 쏴줘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대포의 방향을 일로 할 것이냐 이거가 절로 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논쟁하다가 네. 실질적으로는 서로 간에 대포를 쏘는 이런 형국들이 지난 4년간 계속 내부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네, 네, 계속 지금 이 똑같은 논쟁이 지금 반복되어 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당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을 네. 어떻게 저렇게 외부에서 온 사람이 그런 거에 대한 아무 고민 없이 저렇게 잘라낼 수가 있느냐. 한순간에. 여기에 대한 그 배신감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사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에 우리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사상 최초로 현역 국회의원이 한 명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상 문제의 핵심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의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역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네.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인정에 이끌리는 판단들이 많았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그 현역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거였는데 네. 이 상황에서는 이제 단점이 뭐가 생겼냐면 충분한 정보가 이 공천관리위원회에 제공되지 못하는 네.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제 이번에 잘려 나간 사람들 중에 컷오프 되신 분들 뭐 이렇게 된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억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이런 분들이 왜 그런 사정이 있었는가에 대한 이 감이 이 공천관리위원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언론에 나와 있는 그런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네. 하게 되는데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언론에 나온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오도된 것이고 곡해된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그걸 억울하게 생각을 해왔는데 바로 그렇게 오도되고 곡해된 정보를 가지고 지금 재단을 하고 있다. 공천관리로 재단을 하고 있다. 거기 그것이 지금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이 가지는 아주 아주 불만이고요. 네. 예를 들면 윤호덕 의원 같은 경우 저희가 볼 때는 정말 윤호덕 의원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그야말로 항상 인품이 훌륭하셔서 누구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대중적으로도 윤호덕 의원에 대해서 뭐 문제를 삼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따님의 이제 그 네, 로스쿨 그 문제 때문에 네. 그 로스쿨이 아니죠. 이제 로스쿨 채용 나와서 이제 네. 채용 문제 네.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채용 문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억울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정도의 생각인데 거기 이제 공정관리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 언론에 그렇게 나왔을 그 정보를 가지고 본인들이 판단을 해볼 때 이것은 대중적인 지탄을 받아서 마땅하다. 직접 해명을 듣는 기회나 뭐 이런 건 있었겠죠. 왜냐하면 윤리심판원에서도 했던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번에 뭐 총선 내신가 하는 데에서 네. 그 윤호덕 의원을 네, 집어 넣었었고, 네. 근데 본인은 그래서 그거는 해명이 다 됐고 나중에 그 밝혀진 거다고 얘기하니까 거기서도 그 이름을 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아주 구체적인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과연 공천관리위원들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253개 지역구에 그거 공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근데 사실 저기 들어가 보면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도저히 소화할 수가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쪽으로 상당히 이렇게 주목하고 있던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소화할 수가 있는데 네. 현재 공천관리위원들이 과연 그 정도 소화력이 있느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이 피상적인 정보가 주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재단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네. 지금 이제 불만들이 나오는 그렇군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공천관리위원회에 최소한 현역 의원 뭐 한 명 정도라도 들어가서 현역들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뭐 정말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진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걸 좀 여쭐게요.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뭐 한 명을 한 석을 잃더라도 더 많은 그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당 지도부의 입장인데 예컨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중도층 공약이에요. 그러니까 당의 핵심 지지층 플러스 알파를 위한 중도층 공약을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디지털 소통 본부장을 맡아서 활동하시면서 핵심 지지층 없이 중도층만으로 이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문제 핵심은 이거죠. 현재의 정치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새누리당이 180석이 넘어갈 가능성까지 있다. 3분의 2가 넘어가게 되면 개헌 저지선이 뚫리는 것이고 네.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은 나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우리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일본처럼 장기 집권이라든가 네. 그러면 굉장히 그 열악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대한 지금 우려가 있는 것이죠. 현 지도부가 들어섰을 때 이미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현 지도부가 들어선 것이고 지금 누가 들어서더라도 네. 그야말로 새누리당의 압승을 저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서 우리가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압도적으로 불리한 뭐 그 이제 전쟁이라고 하면 뭐 네. 전투라고 하면 전투고 전쟁이라고 하면 전투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질게 명확한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우리가 전술을 취할 수 있겠느냐. 네. 이런 고민에서 나오는 지금 고육주책들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 열심히 지금 우리가 해서 요번에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그런 걸 준비를 해왔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들을 요번에 대거 불러 그 일으켜서 네. 지금 이제 그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해서 저변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있으니 네. 그분들이 대거 나와서 이제 선거운동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바람을 일으켜주면 네. 그 180석은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의 이 바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네. 또 지금 이분들 생각으로는 바로 그런 방식 가지고 180석을 막을 수 있겠느냐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고 하면 사실상 거의 전멸하다시피 할 것인데 네. 5% 내외로 갈리게 되는데 그 5% 내외에서 국민의당이 몇 퍼센트를 가져가게 되면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그 해소를 할 것이냐. 네. 지금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바로 그렇게 우리 핵심 지지자들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국민의당이라든가 아니면 이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네. 적극적으로 우리가 설득을 해서 180석을 막아야 됩니다. 네네. 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과연 180석을 막을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이제 제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플레이어가 네. 제가 현실 정치 참여자가 이렇게 서서 그런데 근데 이제 저는 소통의 입장에서 네. 보면 네. 양쪽의 입장을 이렇게 한번 조율을 해본다면 예. 지금 그런 서로 간의 그런 시각차 네. 그거 가지고 180석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 이쪽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핵심 지지자들이 떠나는데 180석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네. 서로 180석을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공통적인 목적은 있는데 그 수단이 다르고 그 수단이 그 거의 정반대인 지금 상황이 되는 상황이 거죠. 상황이 된 거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적 갈등이 굉장히 네. 그게 달에 있다 이렇게. 자,
지금 오늘로 선거는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2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정말 코앞에 닥친 선거입니다. 선거 분위기는 굉장히 안 떠요. 제가 거의 날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 포털 사이트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뉴스는 북한 뉴스고요. 그 다음에 있는 뉴스는 이제 그 공천 갈등.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또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대로 공천 파열음을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뭐 정책 선거는 이미 아예 이슈조차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요. 국정원이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국정원이 성공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뭐 글쎄 그게 그 총괄이 국정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국정원이 그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번 네. 선거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가급적 바로 이렇게 정치 혐오증을 지난 4년간 불러일으켰으니 네. 그 대중을 깨우지 말고 그래서 조용히 선거를 치르자. 그래서 선거 날짜를 최대한 미룬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선거구 획정을 안 해서 네. 그 선거 운동을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한다는 저희가 의혹을 굉장히 가졌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 것도 사실은 국정원의 음모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 핵심 주체가 국정원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정부 여당 박근혜 정부의 수뇌부에서 그 어딘가에서 이번 선거 분위기를 띄우지 말자. 그리고 이 정치 혐오증을 그대로 가서 저 국회를 심판하자 이런 분위기로 계속 몰고 가가지고 이 선거를 치르자.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이 문제가 경제 실정으로 만약에 이슈가 되면 네. 현 정부가 불리하다. 그러면 네. 그것을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최대한. 그것이 아주 고도의 정치 전략이 아닌가 저희는 의심하고 있었고 네. 그것을 거의 확신하게 된 이유는 그 선거구 획정의 마지막까지 네. 거의 마지막 날까지 동의하지 않고 그렇게 왔다는 거에 대해서 네. 그게 맞구나. 최소한 한 달 전쯤에 충분히 사인할 수가 있었는데 네. 그것을 새누리당이 그냥 막무가내로 막았던 것이죠. 그렇죠. 다른 법들하고 연계하면서. 네, 그러면서 그렇죠? 뭐 난데없이 뭐 테러 방지법 이런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얘기한 대로 경제 실정에서 국민들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는. 네. 그래서 계속 북한이라든가 이런 안보 위협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하는 네. 이러한 전략이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뭐 수행됐다 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네.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커튼 효과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경제 실정의 문제, 경제 가계 부채 문제 이런 거 너무나 크고 또 전월세 대란 이런 문제도 크고 사실상 민생 현안이 너무 심각한데 그건 다 커튼으로 가리고 그 앞에 북한 문제, 안보 문제 큰일 난다 전쟁 날지 모른다라는 안보 위협을 극단화시켜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 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을 만들어서 선거보다는 저 북한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이제 대중의 관심을 돌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선거 분위기도 안 뜨고 그리고 이제 정당 내부의 그 자중질환이라는 표현 좀 기분 나쁘신가요? 하여튼 정당 내부의 이제 내부 정치에 골몰하게 만들고 뭐 이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선거는 완전히 뒷전으로 밀리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우리 당 지도부 입장은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네. 그렇게 잘라내는 정치에 저는 뭐 제가 정치를 하면서 저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잘라내는 정치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권교체라고 하는 커다란 목적이 있는데 네. 가급적 이 사람 이게 우리 팀들을 네. 팀워크를 맞춰가면서 해야지 이걸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라내면 그러면 지금 20대가 가면 네. 또 당내 이런 문제들이 계속될 거거든요. 그렇겠죠. 어떻게 이렇게 그 잘라낼 수가 있느냐 또 이런 그러니까 이게 파벌이 있어서 파벌이 되는 게 아니라 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파벌이 또 생기는 거죠.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현재 지도부에 동조하는 사람들과 네. 거기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간에 이 자중질환이 또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따라서 저는 이런 방식은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해법이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가지고 있었고 네. 따라서 이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저는 기초 체력을 키워야 네.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 건데요. 근데 지금 현재의 지도부의 입장에서 보면 네. 제가 동의하지 않는 현 지도부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그렇게 경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경제 얘기가 아닌 얘기들을 잘라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번 필리버스터를 네. 할 때도 그거 그만하자. 그 경제 얘기하자. 그리고 끝냈고 지금도 그 입장에서 본다면 자 이제 경제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또 친노 얘기가 나올 거니 그 얘기를 아예 뿌리째 싹부터 잘라버리자. 이렇게 되면 뭐 지금 현재도 그 국민의당의 문병호 의원 같은 분은 네. 뭐 친노가 지금 하는 건 다 쇼고 뭐 이렇게 뭐 친노의 뭐 글쎄 뭐 모르겠어요.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네. 그 이해찬 전 총리까지도 잘라내고 있는데도 뭐 친노의 핵심은 내버려뒀다고 뭐 얘기하고 네. 있고 이러는 상황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이렇게 이렇게 치고 나가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제 얘기로 이렇게 몰고 가겠다 하는 네. 그 의도는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순대곱창 버섯 전골 전문점 순고민의 대표 안영근입니다. 순고민의란 브랜드는 고급 수제 순대와 한우곱창을 융합하여 첫머리 짤을 따서 지어낸 브랜드입니다. 참 정감 있으시죠? 현재 순고비네는 전국 53개점이 오픈하여 투자 대비 점주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브랜드라 자부합니다. 전국에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지만 순고비네 프랜차이즈는 가맹 점주님과 상생한다는 기업 이념으로 판매가 대비 높은 마진을 보장하여 드리므로 어느 프랜차이즈 업체보다 높은 마진율을 보장하여 드린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순고비네 메뉴의 컨셉은 우리나라의 전통 먹거리 전골 메뉴로서 술안주로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 많은 고객님들이 순대 맛이 일품이며 술안주로서 딱이다며 입에 칭찬이 마르질 않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여 가맹점주님과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고비네 프랜차이즈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네이버에 순고비네를 검색해보시고 창업 문의는 051-555-6611, 051-555-6611 홈페이지는 www.한글로순고비네.com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정말 맛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김종인 대표 동아일보 인터뷰를 보면 이제 오늘부터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공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날 이해찬 총리 컷오프가 발표가 됐죠. 네, 하여튼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보고 계셔가지고요. 의견을 좀 소개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0분이 넘어가지고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보고 있습니다. 제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정신 차리시길 유유유유 눈물을 막 흘려주고 계십니다. 오스트리아에서 고생고생하면서 당원 가입을 했는데 해외 집토끼도 가출할 수 있다는 사실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후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오스트리아에 계신 분들이 저희 방송 굉장히 많이 보시나 봐요. 오스트리아 빈에 한 명 더 있습니다. 이런 의견 주신 분 계십니다. 홍종학 의원님께 질문 드립니다. 경제 콘서트에 언제부터 참석합니까? 행사 자체가 무산 위기인데 이런 의견 질문 주신 분 계시고요. 자, 선거는 여당 심판입니다. 우리 모두 진정합시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잘못은 공천이 아니라 사천을 했기 때문이지요. 시민 탓하지 마십시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정청래같이 결기 있는 야성이 필요한데 그것을 내치면 안 되지. 의리가 없으면 염치라도 있어야지.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진짜 폭망할 듯 도대체 중도가 무엇입니까? 이런 비판 주신 분도 계십니다. 집토끼 잡겠다고 산토끼도 놓치고 산토끼는 애시당초 관심도 없고 뭐 하는 겁니까? 이런 비판. 어제 김종인 대표에게 한 소리 들은 오마이뉴스 기자 누구입니까?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정적 판단에 이제 그게 무슨 다른 일과 뭐가 있어요?
나는 일찍 그런 질문을 안 받을 테니까 물어보지를 말아. 친노 배제를 한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니,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 자꾸 뭐 그런 걸 물어. 예. 여기까지 할게. 예. 박정호 기자입니다. 무슨 소리를 들으셨어요? 박정호 기자가 김종인 대표한테 이번 그 컷오프와 관련된 질문을 드렸다가 이제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라고 비판을 들었죠. 별풍선 선물 주신 분 감사합니다. 지금 가게에서 보고 있습니다. 홍종학 의원님 파파이스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파파이스에 가서 강의하셨어요? 네. 네, 홍종학 의원님 평소에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이 방송 보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게 집단지성의 힘이고요. 한국 정치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더 좋은 정치로 발전시킬 것인가를 모두의 힘으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알파고가 집단지성의 힘이잖아요. 250명 직원 가운데 150명이 박사라면서요. 자, 저희 방송도 정치 구단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야든 여든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국민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고 민주주의가 더 발달되고 그리고 더 고르고 공평한 그런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라는 생각과 뜻이 강한 분들이 이렇게 모여 계시는 거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주변에 그리고 당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시고 그런데 이제 지도부의 판단과 이런 게 엇박자가 날 때 소위 얘기하는 일반 당원들은 헷갈리는 거죠. 아, 내가 이 배를 계속 타고 있어야 되나, 이 배에서 내려야 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 지난 그 정청래 의원 컷오프 당시에도 뭐 탈당하겠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소통 본부장직도 사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시고 그때 뭘 만드셨잖아요. 네네. 정청래 의원을 위한 토론 광장 아고라 같은 걸 만드셨는데 뭐 어떤 의견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왔었습니까? 뭐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가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네. 이제 저는 굉장히 놀랬던 게 아니 뭐 저는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 하세요. 그래도 당직을 맡고 있는데 어떻게 당 지도부에서 그렇게 판단 내렸는데 그걸 저 청원 서명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오히려 부추기냐 그러는데 저의 입장은 뭐냐면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소통의 핵심은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어느 정도의 열기로 이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저는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 이제 정감 카페를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다 서명 게시판을 열었는데 네. 이게 저희 정감 그 카페가 여태까지 이렇게 폭주하는 경우를 당해보질 못해서 그 저희가 원래 그 이번에 이제 아마 설계상의 문제도 좀 드러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틀 동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정체 상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당에서 일부러 막아놓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책임자인데 네. 이제 그렇게 막 얘기들을 하셔서 너무 네. 이제 깝깝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일단 하여튼 우리 시스템에 좀 물어봤더니 당장 네. 그거를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면 안 되겠다. 이 오인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니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아고라에 저희가 청원을 냈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어제만 보더라도 굉장히 빠른 시간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네. 불과 그게 그저께 그러니까 네. 이틀 전 오후 3시 네, 20분에 네, 제가 네. 열었는데 네. 그냥 주말에 하루, 여신 거네요. 네네. 네. 그래갖고 이제 주말 동안 계속 뭐 저희 당 거기에 이제 접속을 하려고 했는데 막 안 돼가지고 이제 예, 그런 예. 거거든요. 그랬는데 뭐 그 뭐 몇 시간 되지 않아서 막 만 명이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됐고 이미 다음 아고라에는 15,000명 정도가 네. 서명한 그 정청래 의원 재심 청구 서명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제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여는 게 좋겠다고 해서 열었는데 음흠. 지금은 아마 2만 5천이 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거의 지금 하루에 만 명 정도씩 이렇게 그 서명을 하고 있으니 네. 저는 뭐 당 지도부가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재심 위원들이 아마 그런 것까지 고려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충분히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견을 전달을 했고 당에서 충분히 그것은 알고 있고 네. 제가 어제 김종인 그 우리 대표님께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 직접 만나셨어요? 네네. 어제. 그래서 예. 당에서 이런 얘기를 대표님께 전달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네. 제가 만나서 전달을 했고 네. 대표님도 이제 충분히 고려를 하겠다 고민 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고요. 네. 그런 사정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제 그 만나서 이제 얘기 들으면서 김종인 대표님의 고민의 일단을 읽을 수는 있었어요. 어떤 그러니까 건가요? 본인이 맡고 와서 보니까 당이 네. 어떻게 이렇게 선거 준비를 안 해놨느냐. 근데 사실은 저는 거기에 굉장히 동의를 한 것 중에 네. 제가 그동안 그런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당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장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당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쓰지 않다가 네. 막상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렇게 빈 구멍들이 이렇게 뻥뻥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대구 경북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구 경북에 지금 거의 지금 우리가 후보 자체를 내질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4년 동안 도대체 뭐 했느냐. 동아일보 인터뷰에서도 그 얘기를 하셨죠. 네, 이런 정도로 준비를 안 하고 있었다는 게 자기는 너무 놀랍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겠느냐. 그런 이제 본인의 고민의 일단을 얘기를 하셨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교훈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저는 계속 네. 당에서 그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저같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소수였고 근데 이제 당의 지도부도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매일 그냥 물러나라 뭐 이 얘기만 나오니까 네. 실질적으로 당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거의 못 해오는 거죠. 그러니까 4년 전에 총선 지고 대선 지고 그때 저희가 평가 막 하고 그랬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평가위원 들어갔는데 네. 그런 게 저는 너무나 이제 속상했던 거죠. 네. 그때 이제 평가위원장 하신 분이 지금 딴 당에 가 있는데 네. 한상진 위원장이죠. 예, 그 엉뚱한 얘기 지금 하고 그때 저하고 이제 굉장히 갈등을 네. 많이 했어요. 저는 네, 네. 당을 튼튼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 대선에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분은 마녀사냥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따라서 책임 그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총선 대선에 패배에 책임진 사람들을 다 잘라내야 된다. 네. 이 의식이 굉장히 팽배한 거고 지금도 그분은 그냥 그 노래를 계속 그냥 반복해서 틀고 계시는 거죠. 참 이해할 수 없어요. 뺄셈의 정치로는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든 덧셈의 정치를 해야 많은 사람들의 힘을 합쳐야 이게 뭐 권력도 교체할 수 있는 거고 의회결 권력도 그렇고 또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할 수 있는데 자꾸 뺄셈을 하시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참고삼아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2012년 대선 패배 이후에 제가 당시에 이제 윤여준 장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담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놀라셨냐 이렇게 여쭈었더니 나는 이렇게 그래도 공당인데 야당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당인데 이렇게 선거 준비가 허술할 줄은 몰랐다.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그때 2012년의 진단인데 그로부터 지금 4년이 흐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하면 당 내부에서 정말 그야말로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당 내부 정치를 하느라고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하면 사내 정치고 당내에서 하면 당내 정치인데 당내 정치 하느라고 실제 정말 해야 되는 역할들을 전혀 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도 아이고, 당에 들어가서 참. 이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조직에 대한 기본 개념들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 선거를 치르려면 네. 이제 선거를 졌잖아요. 네. 대선에 졌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음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조직을 어떻게 강화해야 되겠다. 이거를 쭉 해오고 그걸 중간에 점검하고 1년마다 그렇습니다. 점검하고 이렇게 네. 들어가줘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그러니까 그런 그 이제 지도부가 되면 네. 그냥 그분들 얘기가 이제 내가 해봐서 아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뭐 이런 방식 그러니까 당에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처럼 이제 경제학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니 시간이 지나서 이거는 명확하게 평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소통본부장을 하면서도 네. 저하고 같이 일하는 우리 당직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자꾸 쓸데없는 일을 제가 시키거든요. 뭐냐면 데이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전보다 지금 우리가 지표를 달라는 거죠. 예, 열심히 노력해서 뭐가 낮았느냐 이거를 달라고 저는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네. 그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거 지표 만들려면 하루 이틀 그냥 시간 다 지나간다. 왜 그 아까운 시간을 왜 거기다가 쏟느냐. 근데 중요하지 데이터를 구축하는 게.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바로 그 데이터를 그렇게 구축을 해놔야 네. 다음 사람이 와서 그렇죠. 니네가 이렇게 해왔구나.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이는 그럼요. 건데 네. 이런 그렇게 그러니까 해서 성과가 쌓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회사는 그러니까 그렇게 일하는데 이거를 이제 그 시간을 왜냐하면 이제 여기는 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가 또 지도부가 바뀌면 그렇게 쌓아놓은 사람은 그냥 다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그만둔다고 하는 얘기가 지도부가 바뀌었을 때 제가 그만뒀어야 되는데 네. 저는 이제 그 해온 게 너무 아까워서 그 선거도 얼마 안 남고 네, 나와서 네. 그 이제 그거를 지속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사실 무리하게 이제 제가 네. 남아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여의도 문법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아 내가 있었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게 무리수를 뒀구나 내가 그거를 지금 깨닫고 이번에 이제 그래서 이제 사의를 표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지지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지자들도 바로 그렇게 우리가 정권 교체라고 하는 큰 목적을 향해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약간의 의견이 있어도 네. 이렇게 의견을 조율하고 동지로서 동지애를 이렇게 북돋아가 줘야 그럼요. 되는데 우리 당내에 보면 지지자들도 끊임없이 그런 갈등을 하거든요. 서로 이제 의견이 다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그룹에서는 또 이렇게 싸우다가 또 작은 그룹에 가면 그 안에서도 또 의견이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의 같은 적이라도 그렇죠. 또 거의 그 내에서도 또 의견이 갈라지고 네. 끊임없이 그거 가지고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적인 일을 하기보다는 네. 이런 그 굉장히 소모적인 거에 그 우리 당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신경을 쓰는 거 아닌가. 거기에 거의 그 소진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당력이.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참 그 아픈 지적이십니다. 지난 4년 의정활동 속에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신 당 내부의 문제점을 오늘 좀 성토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거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그 소모적 갈등은 이제 중단을 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큰 판에서 승리를 이끌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면 실제 수도권 매우 어렵다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순간 사실 그 디지털 소통본부장으로서 쌓아놓은 업적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진짜가 나타났다 팟캐스트도 만드셨죠. 그리고 또 뭐 정책 관련해 가지고 박람회 같은 것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마켓
마켓도 만드셨잖아요. 예산 마켓, 정책 마켓 이런 것도 하셨죠. 뭐 굉장히 성과가 많이 있는데 이런 성과를 무위로 돌리는 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누군가가 좀 받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또 이 당의 소통 그리고 정책 이런 게 좀 이렇게 그 성과로 쌓일 텐데 지금부터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너무 상황이 어려워서 그냥 떠나면 끝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 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뭐 제가 다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당에서 끊임없이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해 왔고 그게 이제 우리 당의 장점이죠. 그렇게 네. 이제 창의적이고 그리고 열정적인 우리 지지자들이 바로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그렇게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장점이니까 그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이런 문제로 인해서 네. 그 바로 열정적인 지지자들이 그 열기를 식히는 네. 이런 지금 한계에 지금 봉착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 저 자신에 대한 그 질문이기도 하고요. 우리 지지자들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고민들을 저도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어디까지나 우리 그야말로 깨어 있는 시민들이 그 집단 지성을 모아서 이 길을 헤쳐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현재 그런 일들 때문에 그냥 탈당하시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다. 네.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 당원들이 주인인데 네. 주인이 지금 잠깐 집안이 소란스럽다고 해서 또 나가게 되면 이 집안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주인들이 네. 잠시 어렵고 그런 힘든 시절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리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네. 그런 중심을 잡아주셔야지 이게 집안이 안정되고 뭔가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할 수 있을 거 아니겠느냐.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그런 토론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지금 지도부,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지도부는 지도부 나름대로 그런 어려운 사정에서의 고육지책이다. 네. 그게 지금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게 어떤 뭐 사역에 의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대표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내가 나이가 지금 얼만데 내가 지금 도대체 나 지금 나도 힘들다. 내가 지금 뭘 바라고 지금 이렇게 하겠느냐. 비례대표 하실 거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내 나이가 몇인데 국무총리 하실 거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뭐? 내가 몇인데 지금 이러고 계시죠. 그래서 사사롭게 나는 이걸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방금 속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경우에도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검토 중인 걸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자, 이게 굉장히 당으로서는 전력 손실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찬 총리님 제가 보면 제가 항상 존경하고 이렇게 일단 이해찬 총리님하고 이렇게 가끔 만나면요. 네. 너무 재밌어요. 그 예전에 그 국정을 운영할 때 그때 경험을 배울 게 너무 많고 네. 그 통찰력이라든가 네. 이런 게 굉장히 많으신 분이죠. 그런 농담도 되게 잘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의 입장에서 지금 이제 그렇게 결정을 내리셨다면 어제 얘기하신 게 그건 불의한 결정이었다. 그걸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의로운 싸움을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김종인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당내 원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핵심적인 위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컷오프를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네. 그 본인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두 분이 다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쪽에서는 명예를 배려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선택의 기회를 줬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예찬 대표님 입장에서 보면
그거 자체가 나한테는 명예롭지 못한 일이고 이건 불의한 일이다. 네. 그러니까 이건 나의 명예에 관계된 일이 아니라 의로우냐 불의한 거냐 네. 의롭지 않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네. 나는 이것을 의로운 길을 찾아서 내가 해보겠다 아마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 하나하나들이 이제 굉장히 그런 어려운 정치적인 선택이죠. 그러니까 그 아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이길 수 없는 전투에 나가서 그야말로 이게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건져볼까 하는 네. 예. 그런 고유직제들이 지금 서로 부딪히고 있다. 그리고 그 굉장히 그런 암울한 전망하에서 전투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그건 곱게 죽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뭐라도 하여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의 차이. 네. 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갈등을 불러일으킨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이제 저희가 세 가지 키워드를 놓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앞서 의원님 지적해 주신 정치 혐오 문제입니다. 요새 최근에 그 야당 정치인들이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면 제일 많이 듣는 게 듣는 이야기가 그 국회 없애면 안 됩니까? 제발 좀 그만 싸우세요. 100명으로 줄이지? 라거나 여의도의 국회를 부시고 아파트를 지으면 조만권이 좋을 것 같다. 그 아파트 비싸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차라리 뭐 병원을 지어가지고 사람들 뭐 좀 편안하게 좀 저기 진료받을 수 있게 하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정치 허물을 넘어서서 극도의 정치 혐오 그리고 극도의 정치 무능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무용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근데 이게 뭐 그냥 저작거리 대화가 아니라 이른바 지식계층 그룹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죠. 우리도 일본처럼 무경화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국회 안에서 많은 거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의원님도 의정활동 해보셔서 알지만 국민 다수의 생활을 결정하는 게 국회거든요. 근데 그 국회에 대해서 이 지식인 그룹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매우 심각한데 그럼 언론이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친노 운동권이 굉장히 심각한 타겟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주홍 글씨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연원을 따지고 가보면 정청래 의원의 경우도 원래 친노가 아니에요. 이분 원래 제가 알기로는 2007년 대선 때 저기 뭐야 정동영 DY 정동영 후보 도와가지고 이른바 당시에 친노무현 그룹에서 굉장히 그 비판을 많이 들었던 분인데 어느덧 19대 국회에 와가지고는 친노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조중동 그 보수 언론에 의해서 그룹핑이 되는 거죠.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을 친노라는 너울을 씌워서 그 안에 관리하고 무슨 작은 실수라도 나오면 끊임없이 공격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이미지 정치의 피해자들이다라는 얘기들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운동권의 경우에도 그러면 독재 정권에 부역했던 사람이 잘한 거냐? 당시에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인권운동, 시민운동한 사람들이 잘못한 거냐?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무조건 친노운동권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당내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세요. 나는 이제 그 과거에 내가 학생운동했던 경력을 좀 지우고 싶어. 왜냐면 그게 선거에 도움이 안 돼. 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과거 부정, 역사 부정, 큰 틀에서 보면 자기 부정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기자들의 진단도 있어요. 이런 전반의 흐름을 놓고 볼 때 과연 이번 선거에서 전략적으로 무엇으로 어떻게 이길 거냐, 무엇을 심판하는 선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의원님은 지금 이렇게 지적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어떤 전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지식인들이라든가 화이트 칼라에서 그렇게 정치 혐오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 우리 교육의 문제죠. 그러니까 교육.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요즘 그게 아마 빠졌던 모양이에요. 근데 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저는 그 초등학교 때 네. 영국의 데일리메일이라고 하는 신문이 네네.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어요. 그래서 그래요? 1차 세계대전에 영국이 거의 전쟁을 처음에 지고 있는데 그때 대부분의 언론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뭐 그건 충분히 또 이해가 되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지금 진짜로 하고 있는데 네.
이 우리나라가 지고 있다 지고 있다 그러면 다 도망갈 생각들 하니까 네. 그게 아니라 우리 이기고 있다 이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그냥 일상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네. 데일리메일 기자가 전방을 가서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 네. 상황이 녹록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폭로를 한 거죠. 어, 지금 우리 사실을 알린 거죠. 네, 사실을 알린 거죠. 네. 사실 그대로 전황이 지금 이렇다. 네. 그랬더니 이제 영국 국민들이 놀라가지고 예. 그때 이제 분연이 일어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이 이 그 우리가 그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사람들이 깨닫고 이렇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교육을 받았는데 네. 지금 이렇게 많은 지식인들 특히 이런 그 정치 평론가까지. 네. 이런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역사의식이 대단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4.19를 하고 나서 그 잠깐 동안에 내각 책임제가 있었는데 네. 그것을 그때도 역시 또 정치 혐오증을 불러일으킨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과정이었는데 그런 네. 논쟁과 토론의 과정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정치 혼란으로 뒤씌우고 그리고 독재로 갔던 것이죠. 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87년도에 그 우리 그 60항쟁이 있었고 네. 시민혁명이 있어서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는데 네. 그 다음에도 그런 상황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노동조합과 그다음에 정부와 재계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될 시기에 네. 그것을 혼란으로 규정을 했고 그래서 정도는 낮지만 좀 낮은 단계에 이제 독재 정부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네. 강력한 통치력을 요구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흐름이 생겨난 거고요. 네. 지금도 역시 또 마찬가지로 바로 이렇게 이제 민주정부 10년을 거치면서 바로 그 과정을 네. 그게 굉장히 정상적으로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인데 그게 네. 아니고 그것을 혼란의 과정으로 이제 규정하고 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국회를 혐오하게 되면 네. 실제로 서민을 대변하는 유일한 게 국회거든요. 국회라는 게 호민관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민을 지키는 호민관에서 시작돼서 그것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것이 의회고요. 네. 그러니까 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국회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국회가 무력화되게 되면 그러면 한국은 재벌과 그다음에 언론과 정치 권력이 그야말로 결합한 이 사람들이 통치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이 거의 제가 경제 쪽으로 얘기하면서 96년 이전하고 거의 돌아갔다고 하는 게 네. 지금 기재부 관료들이 경제 관료들이 재벌과 완전히 결탁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 지금, 관료들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 장관 출신들이 며칠 전에 박재환 장관이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네.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 이명박 정부 때 예, 이명박 정부 때 그렇게 오랫동안 기재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 네. 지금 삼성전자의 사외이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이렇게 다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3분의 2 정도가 기재부 장관들이 퇴임하고 나서 그 네. 경제관료들이 전부 그렇게 재벌들의 사외이사로 간다는 거죠. 재벌들의 사외이사로 간다는 거는 정부 관료들을 대상으로 로비스트 역할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거 아니면 그렇게 네, 많은 돈을 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획재정위에서 4년 있으면서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기재부 내에 제가 계속 기재부 관료들을 질타한 게 그거예요. 너네들은 옛날 같은 그런 자부심도 이제 없다. 재벌 밑에 가서 벌벌 기는 사람들 아니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재벌한테 그렇게 항거하면 이 사람은 승진이 안 돼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일하게 막는 그래도 그것마저 그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상황을 타개하려고 유일하게 얘기하는 게 국회인데 네. 국회가 마비가 되면 그러니까 네. 지금 정부는 그야말로 재벌 친화적인 정부 그런 정부가 180석 이상의 그런 그 개헌 선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국민들은 옛날과 같은 거의 그 제가 계속 얘기하는 대로 네. 그 왕정시대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왕이 아니라 이제 재벌들이 통치하는 네. 그 재벌과
그 재벌에 그 기생하는 몇 개의 정치 세력, 언론 세력 이렇게 붙어가지고 여기가 통치하는 아주 전근대적인 세상으로 가게 되는 이건데 이것을 지식인들이 불러일으키고 했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이제 비극이고요. 지금 이제 그 친노 얘기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해명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박영선 의원이 지금 굉장히 억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박영선 의원이 억울해하고 있다고 기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굉장히 친해요. 네, 이 양반들이 바로 DY를 네. 그 당시 2007년도에 맞아요, 맞아요. 같이 캠프에서 네. 굉장히 열심히 도운 사람들이란 예,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박영선이라든가 정청래라든가 이런 의원들을 보게 되면 이분들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당내에서 오히려 정청래 의원도 친노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 친노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그 그룹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나홀로 스타일. 네.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도 좀 나홀로 스타일.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나홀로 스타일인데 이제 대중 정치인들이죠. 그러니까 대중 스타 정치인들. 대중 스타 정치인들이죠. 예, 예.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은 바로 그렇게 여성 정치인으로서 네. 그야말로 그 혼자 그 외롭게 그러니까 항상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남자들은 나름대로 그 동창으로 얽혀 있고 뭐 선후배로 얽혀 있고 이런데 네. 본인은 여자들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여자들이 그런 게 별로 없고. 예.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 본인이 그 나홀로 본인이 그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얼마나 그 고생하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여성 정치인들은 남성 정치인들에 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해요. 네. 진짜. 그러니까 요즘도 이렇게 보면 제가 그걸 삼선에 비해라고 얘기하는데 삼선 의원이 되면 삼선에 비해. 네. 삼선 의원이 되면 말을 제대로 못 해요. 왜냐하면 아니 저 사람은 삼선 의원이 됐는데도 아직도 말을 저렇게 해. 많이 해.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이제 초선은 기재부 장관한테 딱딱거린단 말이에요. 장관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삼선위원쯤 되고 무슨 상임위원장을 하고 난 사람이 그렇게 딱딱거리게 되면 저 사람은 삼선위원 됐는데도 아직도 저렇게 딱딱거려. 그 점잖게 하지 못하고. 네. 이런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다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초선은 또 초선의 역할이 있어서 네. 그렇게 이제 떠들게 되는 거고. 세게 하시죠. 예. 근데 유일하게 이제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저희 기재 같이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제 바로 삼선 의원답지 않게 네. 목소리를 높이고 할 얘기는 다 하고 네. 이제 재벌들에 대해서 니네 그렇게 이거 완전히 재벌들을 위한 정책들 아니냐 질타하고 네. 이렇게 열심히 이제 하신 정치인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스타 정치인이 되는 거고 정청래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의원의 그런 그 SNS 상에서의 네. 그 소통 능력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얻어지는 것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고 네. 가장 목소리를 높인 사람이 자기인데 네. 왜 지금 자기가 이걸 뒤집어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사실 지금 그 보통 SNS 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핀트가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여하튼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예. 지금 문제의 핵심은 공관위원들이 그 기존 정치인들과 거의 지금 그러니까 당에 계신 분들과 거의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이 네. 공관위원들을 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분들은 이제 사실상 대중들과 이렇게 접한 적도 많지 않으신 네. 분들이죠. 그 공관위원들을 임명한 분은 역시 김종인 대표. 김종인 대표께서 임명을 예, 하셨고, 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현역 국회의원을 단 한 명도 집어넣지 않은 네. 그 초유의 실험을 하게 된 것이고 네. 그 초유의 실험의 결과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홍창선 위원장이라든가 네. 혹은 정장선 거기 총무본부장. 지금 총무본부장이 네. 거기 들어가 있는데 네. 이분들이 이제 예전에 국회의원들을 하신 전직 분들인데 국회의원들이죠. 전직 예. 국회의원들인데 이 전직 국회의원들이 지금 현직 국회의원들의 이 사정을 사실 대변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그걸 대변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격하는 네 그러니까 현직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그런
그러니까 정보를 받은 게 네. 이 그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대중들과 크게 차이가 없는 네. 그런 인식을 갖고 지금 재단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가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나 이건 지난번에 이제 강기정 의원 네. 같은 경우가 그랬는데 아니 나라고 그거 연단에 올라가고 싶었겠느냐. 그 필리버스터 하실 네, 때 네, 이런 네. 필리버스터가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밤새도록 내가 얘기하고 내가 그걸 다 녹여냈을 건데 나라고 그걸 연단에 그때 몸싸움 할 때니까 네, 네. 나라고 그걸 올라가고 그러게요. 싶었겠네요. 그런데 네. 당을 위해서 나는 올라갔던 것이지 그거 올라가게 되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누가 모르느냐.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거기에 피해를 입으신 분이 지금 이제 이번에 의정부에 나오시는 문학진 의원님 같은 네, 분 네. 이제 이런 분인데 네. 다행히 이번에 보니까 이제 또 되셨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공천을 받으셨던데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바로 그 당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들인데 네. 그때 앞장서서 싸웠던 그 모습 때문에 네.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지금 뭐 컷오프를 시킨다거나 이렇게 지금 당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네. 그러면 누가 앞장서서 이제 얘기를 당을 하겠느냐. 위해서 헌신하겠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글쎄 뭐 틀림없는 사실이죠. 목소리를 높인다고 할지라도 네. 어떤 그 절제 하에서 목소리를 높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목소리 높이는 것 자체를 그렇게 막말 취급하게 되면. 그러면 그 서민들을 대변하는 그 목소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대놓고 얘기했어요. 아니, 나라도 그 대학 교수 출신인데 내가 목소리 높이고 싶겠느냐. 그런데 저 밖에 경제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네. 지금 그야말로 울부짖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나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당신들 정부한테 나는 전하고 싶다. 그렇게 그래서 나는 목소리를 높인다. 아주 난 전 대놓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 울부짖는 대중을 누가 대변할 거냐 이거죠. 말씀하신 대로 정말 대중은 울고 있어요. 지금 경제가 어렵기도 하고 민주주의 때문에도 울부짖고 있고 정말 소녀상 때문에도 울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도 가슴을 치고 답답해하는 할머님들도 계십니다. 테러방지법 이후에 어떻게 국민들이 감시당하게 될 건가에 대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불안해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국회 안에서 다 토의되고 토론이 돼서 정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정이 나와줘야 이게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인 것인데 자칫 그것이 20대 총선 이후에 실종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려 70분 51초 지나고 있는데요. 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고 네, 말씀을 싶어요. 네, 마지막.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팬에서 좀 벗어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팬덤에서 벗어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치인의 팬이다. 네. 저한테도 어제 제가 그 우리 이제 정책 쇼 해가지고 이제 그 세바시 형태로 네. 그래서 더불어 10분이라는 걸 어제 녹화를 했는데 네.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인사를 하시는데 팬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뭐 그분이 그걸 의도하시지는 안 하셨겠지만 근데 저는 이제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팬이 아니라 네. 주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이 나라를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각종의 문제들 네. 그 우리 아이가 세월호에 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지금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저런 위안부 문제라든가 우리 주변의 저런 안타까운 저런 사정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그럼 그걸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네. 야당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나가겠다.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팬이었는데 그리고 내가 팬이었는데 저 사람을 내치네. 그러니까 뭐 나도 이 당 정 떨어지네. 그리고 나갈 게 아니라. 네.
이 당의 주인이 나고 지금 주인의 뜻과 반해서 지금 엉뚱한 얘기들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걸 국권이 더 지켜야 된다. 그리고 지금 핵심은 뭐냐면 그 당의 주인들 간에 네. 의견들이 상당히 다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의견들을 모으는 것이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과정이고 그렇죠. 바로 상대가 원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왕정에서 원하는 것도 끊임없이 이 대중들을 분열시키는 거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경제 권력이 네. 거의 그 이 좌지우지하는 이런 세상에서 재벌들과 정치 권력과 언론 권력들이 계속 하는 일들이 뭐냐면 이 대중들이 합치지 못하게끔 네. 이게 합치게 되면 자기들을 능가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데 이걸 산산조각을 내놓게 되면 자기들이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따라서 바로 우리 지지자들 사이에 어떻게 우리가 힘을 합치느냐 네. 힘을 합칠 때 그야말로 완전체가 될 때 네. 진정한 주인이 되는 거죠. 완전체.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게 아니고 서로 간에 조그마한 차이가 있을 때 네. 혹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을 때 그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 이제 틱틱거리고 막 네, 이렇게 이제 싸우고. 하다 보니까 네, 네. 저쪽에 누군가는 웃으면서 즐기면서 역시 너희들은 그렇게 노예처럼 지내는 게 당연해 이렇게 이제 비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소름 끼쳐요. 네. 근데 이게 역사적인 과정이거든요. 네. 역사적인 과정이 바로 사람들이 그렇게 그 온갖 뭐 예전에 그 박정희 시대도 그랬고 전두환 시대도 그랬고 네. 그 바로 얼마나 탄압을 했습니까? 그리고 네. 탄압하면서 때로는 또 아니야 우리도 착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회유정책 치고 한쪽으로는 네, 회유정책 한쪽으로는 그냥 탄압 저는 지금도 못 있는데 그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네. 교정에서 그냥 다 도망가고 여학생 하나가 잡혔는데 네. 그 여학생 하나를 그냥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저 헬멧 쓴 그 사람들이 백골단. 가서 백골단들이 짓밟는 바로 이렇게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봐 이렇게 니들도 이렇게 우리한테 한 거 하면 이렇게 돼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니들은 저 스포츠나 봐 뭐 이러면서 이제 칼라 TV 뭐 이렇게 촥 이제 도입하고 뭐 이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로 끊임없이 이렇게 그 공포와 회유를 통해서 그리고 이간질을 통해서 이렇게 분열시키려고 하는 이 통치술 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죄송한 얘기인데 그 우리 정치평론이 그런 얘기들을 안 하고 정치평론이 다 무슨 당대표가 된 정치평론가들이 다 당대표가 되어서 당대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뭐 자기 의견하고 다르게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후진적인 정치의 모습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너 영안 초등학교? 야, 이게 몇 년 만이야, 친구야. 넌 어쩜 하나도 안 늙었니? 헐, 뭐라는 거니. 매일 새벽 출근해, 야근해, 애 키우지, 살림하지, 피곤해 죽겠어. 근데 병원 가면 규칙적인 운동하고 새끼 챙겨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잠 푹 자라나? 누가 그걸 몰라서 못하니? 나랑 똑같구나. 그래서 난 마카산삼으로 해결했잖아. 마카산삼. 잉카인들이 먹던 페루 산삼과 우리나라 산삼으로 만들었대. 그래? 당장 검색해봐야겠네. 마카 산삼. 아니야 아니야. 요즘 마카 산삼 뜨니까 유사 제품이 많아. 영한 네이처로 검색해봐. 검색창에서 영한 네이처.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제품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 사실 오늘 너무 정치 평론 안 한다 그러고 아니요 정치 평론이 아니라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오늘 홍종학의 퓨어 경제를 할 게 아니라 앞으로 홍종학의 퓨어 정치를 해야 되겠다. 경제를 보는 맑은 눈이 아니라 이제 정치를 보는 맑은 눈으로 간판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전 사실 그동안
제가 그 의원님으로 모셨지만 내용상으로는 사실 교수님으로 모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잘 딱딱하다고 생각하는데 쉽게 풀고 또 아주 그 맑고 투명한 눈으로 볼 수 있게 어떻게 하면 한국 경제를 좀 더 좋게 하고 낫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막 어떨 때는 한편의 경제학 강의를 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 이제 퓨어 정치를 해야 될 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제가 뭐 연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도 좀 아, 이제 좀 바꾸는 얘기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주인으로 참여를 할 때 참여 민주주의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로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죠. 움직이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오늘은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끝으로 이 댓글 하나는 꼭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제이팍님께서 팍제이님께서 보내준 건데요. 정청래는 내가 제일 아끼는 머슴이었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홍 교수님 멋쟁이? 이렇게 의견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여하튼 좀 지켜보시지요. 다들 뭐 오늘이 끝났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내일 또 어떤 변화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변화의 현장을 팟짱이 꼭 지켜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는 경제 얘기해요. 네. 다음 주에는 경제 얘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윤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만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우의 팟짱!